win, how many wins do you expect in this year? 20. 20. No question. I thought we could have had it last year. Didn't work out, but you can see a different energy from the players this year as far as spring camp and our attitude and how we're working so hard, getting ready for the season. And you can tell that everybody's really here to win this year. So I think 20 wins is definitely the goal for this year. That was good. It was the first bullpen of 2023, so I was excited to get back on the mound. I'd just been playing flat ground catch with the catchers, but today being able to get on the mound and get that pitching feel was really exciting. It's always fun to do it because it really solidifies that the season is here and spring training is here and you're getting ready to go. So it was nice to get back on the mound and really get the feel of throwing pitches to a catcher. So it was a lot of fun. Hello, Lions TV. Miss you guys. Excited to see you soon. Today, 그냥 센터 다니면서 팀 친구랑 같이 운동했어요. 서울 집 근처에 돼 있어요. 2군에 지금 홍승원이라고. 아니야, 밀었어요. 아니, 태어나서 수영 길러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먼저 들어와서 한번 길러봤거든요. 근데 진짜 못 빠지겠더라고요. 주변 번호에 잘 어울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불편해갖고 잘랐어요. 애들 몇 명, 2군 애들도 그렇고 애들이 몇 명이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밀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운동하면은 막 땀나잖아요. 그럼 모자 쓰거나 하면 이게 이마에 달라붙니까 간지럽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했어요. 아니요? 저는 프로포에 너무 봤어요. 뭐하지? 이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 추천합니다. 놀아요. 그냥 뭐 산책하고 방에 있고 그러고 놉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해요. 근데 데이터가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갑자기요? 응. 등번호 한번 이번에 바꿔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불태우려고 봤습니다. 채영이 형이 연락 왔었어요. 채영이 형이 저한테 이제 자기 가니까 오늘 비워놔라 이래가지고 당연히 비워도 좋 하고 이제 따끈따끈하게 비워놨습니다. 뭐 많이 있었는데 그냥 9번밖에 안 보여가지고 9월 제가 9월생이고 99년생이고 볼링쳐도 9밖에 못 쳐가지고 9번 달았습니다. 저는 근데 크게 신경 안 써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신경에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자른 것 같아요. 장난이에요. 저는 그냥 좀 산책 나가고 그냥 좀 거의 쉬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아저씨라고 많이 혼자 주네요. 최애 팬이 그거 돌싱 팬이랑 재밌는 게 너무 많았어. 나 1기부터 다 재밌게 봐서 같이 그냥 낄낄거리면서 가요. 너무 재밌다고. 나는 저 영식 형이라고 불러요. 영식이 형. 먹어보고 싶은 거? 근데 저는 일본 음식을 좋아해서 거의 다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딱히? 추천이요. 추천? 근데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돈가스, 카레, 라멘. 근데 그 라멘집은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 들어왔을 때도 진짜 이거는 약간 반강제적으로 후배들한테 여기 가야 된다 할 정도로 해서 갔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지. 뽀라면이라고 있는데 뭐 유명해요. 유명한데 정말 맛있어요. 구시가와 쪽. 네. 좋아하는 여행지 만자모. 생기는데 넓은 데 가야죠. 아르헨티나 여기 피지시로이에 산 하나 있는데 거기 가고 싶어요. 좋아하진 않은데 굴러요. 그래서 저는 상은 힘들고 바다는 몸이 편하고 모임은 아니고 한번 갔는데 재밌어서 그런지 서울은 자세가 어려워. 제가 작년에 시즌 때 뭐
약간 야간 게임 할 때 빛 번지는 거나 이런 걸 좀 느껴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난시가 좀 있다 그래서 안경을 쓰게 됐고 렌즈는 따로 아직 맞출 정도의 나쁜 시력은 아니라고 못 맞추고 한국 들어와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렌즈 하나 아니면 컨셉으로 뭐 안경도 나쁘지 않아요. 0.5?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아, 맨날 귀찮게 해가지고 근데 또 심심하긴 할 것 같고 편하기도 하고 그니까요. 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저한테 또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승규한테 이제 잘 보이려고 편지도 쓰려고 하고 있고 카톡으로 이제 승규야 보고 싶다 약간 하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요? 어부 안녕하세요. 고생을 걱정하지 마라 위로 가더라고요. 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하기 변할 수 있습니다. 승규가 군대에 있는 승규한테 영상 편지 한번 써. 승규한테요? 사랑한다고 빨리 써줘 한번. 승규야 사랑한다. 나 가면 잘해줘야 된다. 방 같이 쓰고 제 선임. 안녕하세요. 이번에 12월에 전역하게 된 일루수 오현석입니다. 네, 몸 건강히 잘 전역했습니다. 일단 군대에 있을 때는 시간이 엄청 안 간 것 같았는데 막상 전역하고 보니까 시간이 꽤 빨리 가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진짜 만나보고 싶었던 오재일 선배. 몸 잘 만들어서 빨리 올라가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파이팅! 건우랑 지금 흥미여가지고 가기 전에 건우가 아빠를 팔로우를 먼저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되어가지고 흥미여서 먼저 한 것 같아요. 게임은 안 하고 그냥 아빠만 하고 좀 건우랑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거의 저희는 뭐 궁금한 거나 좀 신인이어가지고 좀 궁금한 거 좀 있을 때 많이 물어봐줘가지고 그런 걸 좀 말해주거나 아니면 나머지는 거의 그냥 자기만 해가지고 크게 뭐 이렇게 하는 대화는 그때 남은 번호가 28번하고 여러 개 있었는데 건우랑 저랑 생일이 28일이었어요 건우가 좀 걸려가지고 제가 28번 받았어요. 너무 많아요. 작년에 이지현 선배님이 등 받았던 그거랑 고민했다가 아유 착하신 분들 그 28번이랑 15번이랑 둘이 고민하다가 문호가 15번 받고 싶어하고 28번 그냥 선배님들 한 번씩 만나보고 싶어요. 어디 있어? 아 솔직히 근데 고를 수가 없어. 너무 잘 하게 할 거 다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애들이 너무 조금 공기가 좀 바짝 든 것 같아서 뭐예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중에 하나가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맡아야 되는 역할이고. 대체 선발이나 뭐 중간 롱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등판을 하는데 일단 정현욱 코치님이 그런 선수 시절에 그런 역할을 했었고 해가지고 국민 노예까지 아니어도 삼성의 노예라는 약간 그런 생각으로 기회를 받고 싶어서 받았습니다. 네, 중간에 동그라미 이렇게 하는데 허전해 보여가지고 야구공 실판 모양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